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adoxically 빈칸에게 내릴 수 있겠죠. 자, 무슨 뜻이냐면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learning to be obedient까지. 자,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복종되도록 배우는 것. 자, 복종되도록 배우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라서 지금 단수. 그래서 진보 시켜주는데 아이의 능력을. 어떤 능력이냐면 to function이 앞에 나온 능력 수식해주는 형용사목 보입니다. 기능하는 능력을 독립적으로. 자, independently. 저브 그나 그녀의 부모의. 자, obedient는 순종하는, 복종이라고, 순종이라고 해야 되겠다. 자, 순종하는. 자, 아이들은 have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들을. 자, who는 이 부모님들은. 자, 복수 동사죠. 자, 효율적으로 묘사 혹은 시행. 강요하다 뜻인데 시행하는데. 자, 리미츠가 빈칸 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계점이죠. 한계점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자, within that은 지시대명사죠. 자, 내부에서 that clear이죠. 그래서 한계점을 정확하게 정해줬으니까. 자, framework는 틀. 자, 그 분명한 틀 안에서. 자, 이 순종적인 아이들은 are free. 자유. 없다. 형용사예요. 자유로운데. 자, 어떻게 되냐면 to be curious 될 만큼 앞에 나오는 자유를 수식해주는 부사용법이에요. 부사의 뭐 정도 됩니다. 호기심 있게 되어지거나. 그 다음 또 부사용법 2번 썼습니다. 그러면 탐험 할 만큼 자유롭구나. Come on. 자, 탐험을 할 만큼 혹은 발명 할 만큼 자유로운데. 자, in short, 짧게 말해서 또 빈칸. 자, 하나, 두 개 나왔죠. 자, to be가 또 형용사법이에요. 자, 되는데, as independent as their mature allows. 자, 뭐, 의역하면은, 가능한 한 그들의 성숙성이 독립을 허용해주는 만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해 가면서 가능한 한 최대로서 독립을 이루어낸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 자, allows에 S 들어갔다는 것도 해서 maturity, 성숙성 요 단어. 자, 그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문장이 좀 꼬여있죠, 이거. 자, contrast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동사예요. 자, 동사 원형으로 명령문입니다. 자, 명령문으로 시작해서 대조해라. 자, 자, 이러한 종류란 말은 어떤 거예요? 이전은 자유론이죠. 자,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된 순종. 이러한 종류의, 자, respect, 존중을. 자, with respect. 자, 순종, 존중인데, 자, demanded가 또 과거 분사로 썼죠. 앞에 나온 respect와 두 개가 틀린 거예요, 지금. A하고 B가 틀리니까 대조해봐라는 뜻이죠. 자, 요구되는. 자, 앞에는 자유로우니까 이번에 authoritarian 하면은 권위적인. 자, 권위적인, 자, 부모와. 자, who는 comma who니까 and they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관계대명사 계속종용법. 자, 그리고 이 권위적인 부모들은, 자, who usually 보통, 자, 빈도부사 일반 동사 앞에 썼고요. 자, 사람 who로 잡았고 equates 동사예요. 동일시. 자, 동일시 여기 있는데 존중을 with 두려움과. 너무 강압적이란 말이죠. 자, 아이들인데, 저 who fear their parents까지. 부모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don't obey, 복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순종이랑 복종은 틀려요. 복종은 억지로 하는 거고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submit, 우선은 수락. 이런 강요적인 복종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약간 강압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뜻이에요. 순락. 수락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빈칸 또 나왔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자, 이제 반면에 자유로운 애들 나오겠죠. 자, 아이들인데 who are truly 정말로 obedient. 자, 비동사 뒤에 형용사 쓴 거고요. 자, obedient는 순종. 정말로 순종하는 아이들은, 자, are not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they는 정말로 순종하는 아이들은 are self-confident, 스스로 자부심.
있고 형용사예요. 얘도 스스로 자부심이 있고 비동사 뒤에 나오는. 그 다음 두 번째 형용사로서 secure하다. 안정적. 안정적이다를 오타가 났네요. 안정적이다. 자, 그 다음 쭉쭉쭉 또 내려가 볼게요. 아, 기네 이거. 자, they는 뭐예요? 진정으로 순종하는 아이들은 심지어 자, secure enough, secure라는 형용사를 enough가 뒤에서 수식해주죠. 자, 충분히 안정적인데 자, to indulge 할 만큼이에요. 그래서 또 형용사 수식해주는 부사용법입니다. 자, 정도의 부사라고 하죠. 탐험. 그리고 탐닉하다. 탐닉으로 할까요? 탐닉해볼 만큼. 탐닉이란 말에서 실험해볼 만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자, in a certain amount. 특정한 자, 불복종의 양. 만큼 대담하다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양인데 불복종. 얼마까지 내가 엄마 아빠한테 불복종을 해봐야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렇게 대담할 만큼 자유롭단 말이에요. 자, 아이들인데 who feel their parents까지. 자, 복수죠. 복수동사 become. 자, 빈도부사 open 또 일반동사 앞에 썼고요. 자, 그러면 그들의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become deceptive. 속이다. 자, 속이게 된다. 형용사니까 속이 다보다는 속이 게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예요?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배우는데 목적어 to lie, 거짓말하는 것을. 자, in order to 혹은 so as to 쓰면 우리가 to 부정사 부사용법으로 잡죠. 그래서 뒤에 동사원형. 자, avoid, 결과를 피하기 위해. 결과란 말에서는 부모님한테 혼나는 걸 피하기 위해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 to 생략구조. 여기서도 자, in order to 생략구조 동사원형 2번 들어간 겁니다. 여기 1번 in order to 동사원형, in order to 동사원형. 자, slip through 그러면은 빠져나가다. 자, 빠져나가는데 자, 네트는 그물이에요. 제 안에 그물. 제 안에 아니고 제 한이라고 했다. 제 한에 눈물을 빠져나가는 그물. 네트, 그물을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대생략구조죠. 어떤 그물이냐면 their parents가 자, 주어 try to 동사 목적어까지 강요. 자, 강요하기를 원하는 그물을 빠져나가려고 제안들을. 자, 아이들인데 who are obedient. 또 여기서 순종으로 가야 돼요. 자, 순종하는 아이들은 또 복수 more likely to, be likely to 썼죠. 자, 동사원형 be 되는데 형용사 또 honest 된다. 그래서 정직. 자, false right에서는 솔직, 직설적인 뭐 이런 느낌이죠. 솔직하게, 정직하게 되고 자, 솔직하게 된다. 자, especially 뭐 삽입자리요 또. 자, 특히 저기 또 내려가야 되나. 아, 진짜 몇 번을 내려가야 되나. 귀찮아 죽겠네. 이쪽까지 가야 되겠네요. 에이거 망했다. 자, 특히 자, when they는 솔직한 아이들이 do wrong things 할 때 이것도 빈칸 주의하시고 잘못된 것을 할 때도 괜찮아. 자, 왜냐면은 이 솔직한 아이들은 혹은 순종적인 아이들은 have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이죠. 그럼 treated는 여기서는 뭐냐면은 대접받아 왔기 때문에. 자, 대접. 대접받아 왔다는 말은 다뤄졌기 때문에를 의역했습니다. 자, honestly 하게 하면은 솔직하게 다뤄져 왔기 때문에. 대접받아 왔기 때문에. 자, in accordance with 자, what they truly need 까지 또 의문사 주어동사 간접의문의 목적으로 썼죠. 자, in accordance는 뭐뭐에 따라서. 자, 뭐에 따라서냐면 in accordance with 뒤에 나오는 자, 무언가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거에 따라서 솔직하게 대접받아 왔기 때문에 얘들은 심지어 어떻다? 얘들이 잘못된 것을 했을 때도 인정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그래서 이렇게 솔직한 아이들은 어떻다? 부모가 어떻게 키우는지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너무 억압하지 말아라. 이 글의 소재를 백기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적 아이들의 특징.